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이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요, 그래요. 근데 사고수를 심해야 된다. 차사고. 야, 장민호 씨. 뭐? 그냥 나온 대로 그냥 봐주면 네. 되잖아, 그쵸? 네, 네. 장민호 씨를 딱 보는데 제일 첫마디가 그거야. 딴 거 없어. 대가 센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어찌 따지면 이분이 십자가를 메고 있어요 라고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이 집에서도 공들이던 집안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겠지. 빌던 사람의 집안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가 세다라는 얘기가 먼저 가장 먼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뭐 보자 싶으니까 그냥 딴 건 없어. 상자가 들어서면서 전화이고 운이 텄다라는 얘기는 해요. 근데 초년에는 참 힘들었던 사람이야. 시작하려는 스타트점을 바로 잡지를 못했어. 자기한테 운이 들어왔던 시기를 정확하게 잡지 못했기에 이렇게 질질 끌고 들어와서 이제서야 빛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머리가 참 비상하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되게 생각이 많아요. 근데 생각처럼 몸이 움직이지는 않아. 해야지 밀어놓고 해야지 밀어놓고 이런 스타일이라고 봐요. 급하면 달려들어서는 해. 근데 그러지 않은 거에 있어서는 되게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뭐 주변을 챙기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자기가 좋으니까 해. 근데 싫을 때는 이 사람도 넉나 없이 냉정한 사람. 신축년을 그냥 놓고 보면 높게 높게 보고 싶은 사람인데 자기는 높게 빨리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인데 아니야 이 소리를 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음반을 새로 만들거나 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소리가 나오시거든요. 나는 지금처럼 오히려 그냥 방송으로다가 조금 더 뭐 이런 식으로 부족한 거를 조금 더 채운 다음에 움직여야 이분이 조금 더 좀 내 자리다라고 차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 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이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요, 그래요. 근데도 이 사람이 말 그대로다가 금전적으로는 아직은 뭐 팍 풀렸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자리를 잡겠다 싶으면은 50대는 들어가야지 된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은 잠시 잠깐 올랐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묻혀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탁 튀어 오를 때에는 51, 52 이 정도는 돼야 이 사람이 아 내 노래야 하고서 탁 내밀어도 아 그 노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라고 봐. 그리고 있는 거 와도 점프를 할 수도 있어. 묻혀있던 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이랬잖아, 새롭게 음반 만드는 게 급하지 않다고. 조금 더 자리매김? 이런 식으로 아직은 딱 나무가 박히지는 않았어. 그래서 인지도를 올려서 딱 뿌리를 박아야 거기서 이제 쭉쭉쭉 나간다는 소리를 해요. 결혼은요? 아직 생각도 없어요. 아직까지는이야. 근데 47? 그때는 여자가 옆에는 있겠다 싶어요. 근데 욕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가 다 잡혀 있어야 자기도 이렇게 모래성에다가 집 짓는 거 싫어서 땅 다 굳혀놓은 다음에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왜? 젊은 사람이랑 하니까. 근데 사고수를 심해야 된다. 3월달, 4월달 차사고 조심해야지 된다 소리 나와요. 누가 운전해주는 거 아니고 자기가 운전할 때. 차 조심은 3, 4월달에 나오고요.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뭐 이렇게 출연하잖아요. 맞죠? 그런 게 없이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자꾸만 이제 쌓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방송 쪽에서는 그냥 몇월 달에 좀 좋은 7월, 6월. 그리고 사람이 보는 데 있어서 순박해? 담백해?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진솔하다는 얘기겠지? 어찌 보면 그 뭐지? 나 혼자 산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그 생활 라이프를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게 이렇게 한다. 근데 물론 그 나는 이제 그런 쪽에 프로그램? 네. 가면 좋을 것 같다.